자,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또 방금 직전에 지수를 확인을 해봤다시피 그래도 시장 예상보다 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 수급도 확인이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본부장님은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보셨으면 네. 상당히 좀 걱정이 되셨을 텐데 저는 간밤에 이제 야간 선물이 혹시나 잘못됐나를 좀 여러 번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국 주식에서 기술주들의 강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이 플러스 0.03%로 좀 붙어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 쪽도 좋았고요. 섹터맵 보시면 이제 기술주들과 M7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그린라이트가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 산업에 조금 이런 기술적인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이 최근까지는 좀 수급 쏠림이 특정 산업군들로 이어지면서 상승력이 나왔는데 거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온전히 퍼져 나가는 부분에서 일부분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선물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현물과 선물의 이런 가격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현재 좀 지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0.41%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좀 작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현재 외국인 선물 기조로 봤을 땐 거의 2조 수준까지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기점으로 본다면 상당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목이 차 있는 부분이고 이제 수급적인 이탈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 나오면서 엔비디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 나올 때 거의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수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되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기대감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에다가 최근에 뭐 CPI나 PPI 흐름을 보시면 세부 항목분들에서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는 좀 다르긴 하지만 PCE까지도 이번엔 좀 낮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그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부정적인 요인에서 단기적인 물량 해소가 나머지 뭐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지수단에서 좀 일부 방어를 해줬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뭐 모멘텀 상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거나 펀더멘탈 상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서 오늘의 시장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좀 흔들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이 반발 매수세 수급에 좀 뒷받침 덕분에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수급적인 특징을 더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또 이번 주에 소화해야 할 일정들 PC 경제지표라던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걱정은 많았었으나 일단 좀 잘 올라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기술주들 조정 속에서 사실 조선, 해운 그리고 정부 정책주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01만 관련해서는 지금 뭐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이런 01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좀 대환고래 프로젝트랑 엮이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일부 조선 기자재들 급등이 나오고 있고 조선주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조선 뭐 계속 빅사이클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진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뭐 환율이 계속적으로 높다 보니까 고환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당분간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조선과 지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상승이 지금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져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정말 이 조선, 해운 관련주, 특히나 01만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주 그 자체도 좀 기대가 된다. 이제 진짜 빅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가 있었는데 이에 지금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01만 관련주 힘을 받아서 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세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와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매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줄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삼성 SDI도 팔고 있고요. 네이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IPO를 앞두고도 네이버 오히려 외국인을 덜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아 현재 시장에서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골고루 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올라와 있는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조선 쪽으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겠고요. 이주페타시스 네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HT 현대일렉트릭 올라와 있는데 어제까지는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을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카페24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 그 가운데서도 HLB에 가장 큰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리콘투, 네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용 쪽을 크게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덕산, 테코피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HLB는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삼천당제약 그리고 알테오젠 쪽으로는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알테오젠을 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증권사에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호평이 쏟아졌던 바이오 기업이 알테오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YC, 다섯 번째로는 재룡전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들이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장 크게 좀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에 상승에 좀 베팅을 한 듯하고요. 대형주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매도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한국가스공사는 매수로 전환이 되고 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HMM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로는 LS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0% 이상 올랐다가 어제 다시 한번 5% 이상 빠졌고요. 오늘 시장에서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나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는 기관 투자자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현재 매도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는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다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오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브시스터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중 NCS 올라와 있는데 어제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어제는 물량을 덜어내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HLB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도 담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투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SOS랩 오늘 상장한 기업이고 다섯 번째 이름 올리고 있는 나노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매도 물량을 현재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노공업 두 번째, 세 번째로는 YC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HD 현대미포 그리고 LS 일렉트릭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성광밴드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힘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선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했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기관에서 상당히 네.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는 PC선에 대한 수요가 좀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에 다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HD 그룹주가 수주 부분에서는 다른 3사 두 종목보다 굉장히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선종 자체가 좀 달라진 부분에서 물론 마진율은 LNG선이나 이런 좀 고부가 선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은 작년 수주치를 좀 뛰어넘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5년치의 수주치를 곧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선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헤비테일 산업인데 그 총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미포 지금 PC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기관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이주호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실 오늘은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동해 가스전 개발 참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도 4% 넘는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최근에 네. 6월 중순부터 상승 나온 다음에 그렇죠. 사실 저는 시간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가격이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조정이 없고 시간 조정으로 약간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저는 아직 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한국가스공사가 먼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업 특히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업체 중에 유일하게 이제 해상가스 탐사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각을 많이 받을 것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관 수급 자체가 지금 6월 달 들어와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최근까지도 6월 한 달을 보시면은 거의 뭐 엄청나게 매수를 해준 걸 볼 수가 있는데 금액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유입됐다라는 것은 뭔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좀 나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가스가 시출을 하고 나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운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LNG 사업이라든가 발전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또 7월에 체코 수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까지 그런 어쨌든 에너지 운송이랑 이런 것들과 엮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다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해주는 게 강력한 기관의 매수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6월 시장 안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종목 얼마나 더 또 상승을 해줄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LS 일렉트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X 일렉트릭 오늘 강보합권 지나가곤 있는데 저희가 방금 직전에 수급 특징주로 본 게 기관의 네. 순매도 2위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기관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덜어내고 있는 상황은 좀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변압기와 관련되어 네. 있는 종목군들은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워낙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다 보니까 기관의 매도를 이겨내면서 좀 주가의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조를 보시면 외국인에서도 일부 수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연초부터 이제 전거래일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많은 외국인의 매수가 남아있지만 최근 한 달간의 기조를 보시면 상당히 혼조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가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차트적으로는 좀 일부 기술적인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펀더멘털 상에서의 기대감은 워낙 높습니다. 워낙 전선 관련된 변압기 전선 관련된 부분들이
전력 쇼티지로 인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뭐 해저 케이블까지 좀 연결이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상당히 LS그룹주 안에서도 좀 부각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초과압 차단기에서 북미의 배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나 최근에 또 수주를 받은 부분을 본다면 기본적인 산업의 성장에 따른 기대감은 워낙 높지만 시장에서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차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또 그런 부분들에서 좀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확인이 되고는 있지만 펀더멘털 측면 안에서 이 기술적인 측면 안에서의 힘은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고압 차단기 부분 미국 시장의 진출도 확인이 되고 이 국내에서는 해저 케이블 산업 측면 안에서 또 더 큰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수급적인 측면까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이조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성광밴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동해 석유가스 개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도 기관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떤가요? 최근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 뭐 직접적인 그런 수혜주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결국에는 이제 가스 시추에 성공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운송하는 과정 속에 이런 피팅 밸브라든가 관이음새가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도 조선 기자재 업체입니다. 최근에 LNG 선부터 시작해서 해양 플랜트 관련 수주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조선주들이 이러한 흐름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빅 사이클이다 뭐 이런 사이클이 다시 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 기자재 업체로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나 이 종목은 약간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PBR이 23년도 기준으로 1배가 안 됩니다. 0.67배로서 지금 현저히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측면에서 재무적으로 좀 건전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떤 이슈와 함께 더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조선 사이클이 왔을 때 기자재 업체로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고 바닥권을 다져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광밴드 동해 사업 관련해서 가스와 석유를 운송하는데 또 수혜를 받게 될 조선 기자재 업종입니다.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가 좀 있다라고 보여주셔서 지금 이 흐름에서 또 얼마나 수혜를 받게 돼서 상승 탄력 이어가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